왜 할아버지하고 부리부리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 눈, 눈매가. 점집 많이 다니셨어요? 어, 그렇진 않아요. 어. 네.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딴 분들은 들어오시면 법당을 안 보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언니는 들어오자마자 법당을 봐요.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 네. 우리처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궁금해하질 않거든요. 네. 딴 분들은 그냥 점 보는 게 궁금하지 법당은 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벌써 법당부터 보는 건 내가 내 아닌 다른 게 내 안에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네. 한마디로 우리처럼 이런 사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언니 같은 경우 성격 걸러라고 내세요. 언니도 꾸미지 못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옷 입고 그렇게 나오는 게 버릇이 됐어요. 네. 예? 네? 네. 옛날엔 꾸미었고 이쁘게 했는데 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다 귀찮고 그냥 뭐 꾸며서 옷 사는 것도 귀찮고 편한 바지 추리링이 좋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 근데 언니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어, 현재는 별로 많진 않아요. 그죠? 네. 언니는 그냥 나 혼자 즐겼으면 그냥 배낭 메고 맨날 여행이나 다녔으면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는 게 돈이니까 벌긴 벌어야 되겠고. 네. 또 직장 생활을 하자니 너무 갑갑하다 그래요. 그래서 프리랜서처럼 막 그냥 가방 하나 딱 들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외국이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낭만 작가라 그래야 되나 왜? 아니면은 옛날에 보면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인들. 그런 것처럼 살, 그런 사람분처럼 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언니 사주에 역마살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역마살 희한하게 집에 있을 때는 쭉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계속 나가. 그래서 언니 텐션이 죽을 때까지 나가요. 그러다가 그 텐션이 또 집에서 채워져야 돼요. 어... 무슨 네, 얘기인지 알죠? 네. 그리고 언니는 일찍이 부모 곁을 나와서 내가 혼자 살아야 될 사주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죠? 네. 예?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화가 많은 거예요. 언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저 송탄. 송탄이요? 그러니 내년에는 내가 이동수가 있어요. 내년에요? 네. 어... 그러니 이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어... 이동수라는 게 어 뭐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해외 운도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언니는 한국에서 돌아다니고 외국에서 돌아다니고 개나리 보침 지는 것처럼. 네. 그리고 돌아다녀야 돼서 아주거든요. 아 그게 더 저한테 좋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했죠. 언니 같은 경우 뭐 작가를 하던 시인을 하던 내가 틀을 박히지 않게 내 생각과 모든 거를 펜으로 그려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언니는 엽기적인 게 많아요, 생각도. 어... 4차원, 5차원이 어... 많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세상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약간 똘끼 약간. 쟤는 저러면은 뭐 밥 벌어먹고 살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니 사주는 그게 나은 거거든. 그래야 돈도 더 들어오고, 스트레스도 없고. 참 자유로운 걸 말씀하시네. 예. 근데 남이 보기에는, 참 철딱선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갑갑하게 거기 들어 살다 보면 내가 내 병에 죽어요, 언니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수치 돌아다니는 게 돈이 되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던, 글을 쓰던, 그게 나중에 나한테 플러스가 돼서 돈이 된다는 거죠. 어, 오히려 회사나 그런 데 속해서 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도 나아요. 아, 그것도 나아요? 예, 왜? 앉아서 하는 것보다. 네. 만약에 회사에서 돌아다니거나,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서 펜을 보라 그냥 격리직이나 뭐 하면 언니 못하거든요. 참 뭐랄까 언니 영감이 많다 그래야 되죠. 일명. 제가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쫄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우 쟤는 생각이 좀 이상해.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 근데 언니는 그게 왜 이상한지 이해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이 그림도 뭐 화가가 죽은 다음에 그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언니가 빚을 바라지 못하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서 그 빚을 바랄 거예요. 나는 다만 그런 일들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언니는 구속되거나 내가 앉아서 있으면 더 썩은 물이 돼요. 그러니 흐르는 물처럼 자셔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결혼은 미안하지만 연분이 네. 언니가 마흔이 넘어서 들어올 거예요. 언니 근데 그때라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다 그래. 그렇게 연분은. 뭐 그리고 홀로 됐건 돌싱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언니는. 내가 좋으면 되고 착하면 되고 내 말 잘 들으면 돼. 남자가. 딴 건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흔이 넘어야 내 연분이 들어오니 너무 급하게. 근데 집에선 급한다. 근데 급하게 결혼하면 안 돼요, 언니. 아셨죠? 그러면 거기에 더 화가 따르고 네. 이혼을 하게 돼도 애기가 있으면 애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두 분 때문에 애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 결혼도 좀 심각하게 언니가 좀 욱하는 게 있어요. 애란 모르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왜? 너무 옆에서 지치게 하니까. 그걸 좀 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언니 편두통이 좀 있을 거예요. 편두통이요? 예. 네. 그래서 편두통은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구속되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옷 입는 것도 엄마가 그렇게 입는 게 싫어요. 좀 꾸미고 이쁘게 입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선모습인지 뭐 얼굴에 뭐 피부에 관심 없고 뭐 좀 한숨만 나와요 엄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자꾸 언니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마음이 가는 편한 대로 하라는 네. 그러다 보면 이해하실 거고 근데 언니가 뭐 불량배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결혼은 좀 늦으신 게 나을 거고요. 예술 쪽으로 하시는 게 참 좋으세요. 예술 쪽이요? 네. 참 머리가 언니는 네.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아우 참 철없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철없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언니는 생각하고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요? 예. 언니 궁금하신가? 아, 제가 궁금한 첫 번째는 부모님 건강? 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기도 했고 네. 아빠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빠는 50년생이세요. 엄마는요? 엄마는 59년생이세요. 오, 나이 차 있으시네? 예, 맞아요. 근데 왜 아빠가 더 철이 없네? 아빠가요? 예. 말은 네. 행동이 나는 철이 있는데 네. 엄마가 더 거진 하셔야 된다 그러거든요. 엄마가 내년수에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떤 몸수가 건강수가 네.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병, 위, 위요? 장 그쪽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네. 검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큰 암이 아니라 종기가 될 수 있으니. 중기. 예, 조그만 종양. 종양도 거기 나올 수 있으니 위내시경이나 대장암이 그 대장 내시경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몸으로 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혹시 초기인가요? 아 초기라는 게 뭐? 암이 아니라 네. 그냥 왜? 네. 중기처럼 종양처럼 떼어내면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더 힘들었잖아요. 분명히 엄마가 속으로 좀 안 좋은 병이 있고 소화도 안 되실 거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잘못하면 내가 수술 때 오르고 내릴 일이 있으니 미리 예방을 해서 예를 들어 그냥 칼 안 대고 그렇죠. 예, 네. 그게 낫다 그러거든요. 내년 초에는 그런 걸 해보는 게 좋다는 예, 거예요? 해보는 게 좋으시고 엄마만 건강수만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나실 거예요. 아빠는 그래도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올해 초 올해 일을 그만두고 네.
이제 올해 말쯤에 미국에 다시 잠깐 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밖에 오래 있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도 많고 갑자기 여러 가지 터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갔다 오는 게 사실 저한테 도움이 될 일인지가 사실 좀 걱정이 아니요. 되고요. 갔다 오셔야 돼요. 오히려요? 예. 뭐 그것 때문에 언니가 피해를 입고 네. 뭐 약간은 뭐 몇 주 격리는 되겠죠. 맞아요. 예. 하지만 내가 코로나를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언니는 그게 왜? 아까 진짜 막 돌아다니는 거 진짜 한국이 좋고 네. 해외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나아요. 내년 새에 또 그런 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일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두고 가는데 이제 일이 좀 자유로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서 하던 일이지만 또 앉아서 하던 일은 마찬가지인데 약간 IT 쪽으로 이제 네, 다시 돌아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일이 워낙 저한테는 편하고 대우도 좋기는 하니까 네. 그게 잘 맞는 일인가 앞으로 저한테 풀릴 일인가라는 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앉아서 하는 일은 내가 지금 네. 당장은 언니가 좋을 수가 있지만 제가 그랬죠. 지금 하는 일은? 네. 썩은 물이 된다고요. 고인물이 되고 수채 밖으로 나가는 게 돈이 안 되지만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오히려 IT 쪽 같은 예, 일인가요? 예. 그게 더 자유로운 일인가요 저한테는? 네. 아 그래요? 예. 언니는 한국에 일을 해도 네. 한국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갑자기 출장을 가고 어디를 가고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그랬잖아요. 언니 텐션이 네. 나갈 땐 계속 나가고 한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는 있고 그런 텐션이거든요. 평균 그냥 쭉 가는 텐션이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리니까 상압 그래프가 되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내년에 나갈 운에 내가 그렇게 그냥 아 내가 여기서 만족할게 그러면 지금 당장은 네. 몇 년간은 그냥 아 내가 살지만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그냥 개나리 붙지만 난 저도 언니는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꼭 해외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언니 해외에서 완전히 영주권을 따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히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자유로운 게 좋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단, 회사에서 만약에 네. 묶어놓는 적이면 힘들어요. 한 곳에만 있어요? 네. 한 직장에 다니면서 언니가 사물을 본다 해도 회의를 나가고 내가 영업 파트나 영업도 맨날 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앉아있다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나아야지 격리를 본다거나 그냥 내 연구원처럼 앉아있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단 지금은 좋아요. 몇 년은 좋아요. 그럼 개발 일을 하더라도 좀 한 위치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서 일하는 게 좋지. 예, 예, 예. 그리고 회의 나갈 일이 있으면 네, 나가세요. 코로나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 더 네. 맑을 거예요. 오히려요? 예. 내 정신 건강이나 머리 회전도. 왜냐면 저는 계기가 있어서 가긴 되는데 그게 결혼식도 있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좀 개발 관련된 일을 하러 지금 예. 해외에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있다 오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좀 들더라고요. 예. 너무 한 두 달 정도 나가 있어야 되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요? 예. 저는 약간 부모님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니에요. 크게 부모님이 지금 뭐 하지만 돌아가실 그건 없고 그리고 대체 썩은 물이 된다고요. 오히려 가만히 예. 있어요. 그냥 두 달 동안 갔다 오셔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 저는 평생에 자유롭게 한다는 프리랜서라는 일 자체가 네. 사업을 오히려 뜻하시는 거예요. 언니는 사업을 해도 혼자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사업을 해도? 예. 누군가에 속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내가 그냥 컴퓨터로 뭘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을 두고 아니면 직원 하나둘 두고 난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사진이나 이런 일마저도 꼭 돈이 되는 일이 않더라도 취미로서 시간을 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나중에 돈이 되고. 나중에? 네. 지금 당장은 내죠.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아, 철딱선이 없다. 쟤 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그거 왜 가수분들이 그러잖아요. 요번에 뭐 미스터 트롯 보면은 왜, 왜. 영탁이나 장미나 진짜 몇십 년 동안 고생하신 분 나중에 빚을 바라는 것처럼 언니가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있는 거에 앉으면 몇 년은 편할 거예요.
아, 그쵸. 예. 하지만 몇 년이 지나는 어느 분명히 후회를 하시거든요. 그러니 한 군데 있지 말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한에 따라요. 가만히 앉았는데. 예. 썩기 시작하면 냄새나고 날파래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흐르는 물에는 안 그러거든요.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내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들의 구설이요. 사람들 구설. 언니 신경 안 쓴다 하면서 신경을 쓰시거든요. 근데 남의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처럼 구름처럼. 어떻게 보면 철도할 수는 진짜 없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재정적이나 이런 것에 예. 있어서 그만 하는 것 예. 자체도 부모님도 약간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따라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한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닐 텐데 그놈의 돈이 웬수인데 지금은 언니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자유롭게 살면 거기서도 몇 년 있으면 그 마음에 돈이 들어온다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언니가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이만한 보장, 큰 보장이 있고 그런 회사를 그만두고 딴 걸 하려면은 참 철없다 소리 들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구설 따라도 이겨내세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두 달을 갔을 때 그게 일이 보장될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갔다 오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갔다 오는 게.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한국보다 해외 쪽에 일을 하는 게 더 맞나요? 맞아요. 회사를 구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언니가 영주권을 따고 네. 1년에 있고 2년은 못 있어요, 언니는. 같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럼 저도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 있는 게. 진짜. 원래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더 좋다고요. 그래야 더 우환이 안 생기고, 또 집안에 편하실 거라고. 근데 같이 있으면 더 우환이 따라요. 근데 언니는 부모님 걱정 때문에 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더 못 떠나는 건데, 눈 감고 요번엔 가보세요. 큰 걱정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더 쉬워지겠죠. 그냥 엄마가 건강검진 이런 걸 잘 안 받으셔가지고 괜히 제가 갔다 오는 시기가 좀 애매해서 건강은 하신데 그냥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나이가 있으신 그냥 왜 약간의 위염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뭐 암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세요. 괜찮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따 가져갈게요. 네? 이거 왜요? 명함. 아 예. 예. 안 떼지네요. 근데 이게 좀 의외였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 네. 왜? 언니는 이 색채가 참 좋은 거거든요. 색채가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색채가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